빛가람 에너지 밸리는 광주 전남의 미래를 바꿀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하루빨리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빛가람 에너지 밸리 조성 사업은 당초 목표치를 뛰어넘어 130여 개 기업을 유치하면서 순항하고 있습니다. 한전과 한전 KDN 등 에너지 공기업들의 노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이 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광주 전남의 힘을 모으는 일이 더없이 중요합니다. 각종 에너지 신산업이 꽃을 피게 된다면은 정말 그때는 이 지역에도 장 미래가 생기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도 큰 미래가 생긴다는 자부심을 가고. 에너지 밸리 조성 사업을 본 궤도에 올리고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이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광주시장과 전남지사를 포함해 중앙정부 장차관을 지낸 인사들이 지역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에너지밸리 성공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각종 지원제도 확대를 위해 정부를 상대로 한 가교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 사업 규제를 풀고 혁신도시특별법 제정 등 법적,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새로운 지역 발전의 모델이자 대한민국이 새로운 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플랫폼으로서 에너지 코리아라는 미래를 꿈꾸는 그런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빛가람 에너지 밸리와 에너지 신산업의 성공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에너지 밸리 협의체가 이제 막 돛을 올렸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